우선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의해서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이제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하고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구시 의사회에서 이제 전화 설문을 통해서 이제 자가 격리 중인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문진 내용에서 나온 그 수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기도 감염,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에서 무후각증 나타나는 빈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에 있어서 후각이나 미각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15% 전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번에 그 우리 코로나19 말고도 원래 기존에 있는 감기에 두세 번째로 흔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그 경우에도 한 10%에서 20% 사이에서 후각이나 미각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환의 뭐 증상 중에 하나가 후각이나 미각 상실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상 중에 하나가 한15% 정도 후각 미각일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대구시 의사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후각이나 미각 상실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추정해 볼수 있나요?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그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에 의한 후각 장애가 오는 기전으로는 당연히 코가 이제 막히면은 그것 때문에 냄새를 일으키는 화학 분자가 코 점막에 닿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병태 생리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 후각 신경이 뇌신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뇌신경 1번부터 12번까지 있고 1번 뇌신경이 후각 신경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모든 뇌신경 중에서 유일하게 후각 신경만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이제 신경이 다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코 점막에 직접 나와가지고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병태 생리나 아니면 자극에 손상받기 쉽죠. 인후통이나 발열이나 흉통 증상 같은 게 없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후각이나 미각에 이상이 생기면 혹시 이건 코로나19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코로나19 증상을 초기에 감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징후로 보고서 약간 진단을 하거나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의사 선생님들도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고 또이 기사를 접하는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일단 후각이나 미각이 둔해지거나 상실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슨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이비인후과 학계 차원에서 이 증상과 관련된 지침 같은 것도 뭐 내놓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가 좀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해 좀 주시면 있는 됩니다. 그대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맞습니다. 다른 증상 없이 전혀 다른 지병도 없고 기저질환 없이 증상도 경미하고 경미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흉통, 발열, 기침 이런 다른 증상이 전혀 없이, 인후통도 없이, 후각만 떨어지는 경우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 막힘도 없이. 맞습니다. 네. 다른 비염이나 다른 감기 증상 전혀 없이, 후각이나 미각장애만 가지고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국내외에서 그렇게 확진 진단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에 걸쳐서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 그리고 영국 이비인후과 학회 AAOHNS랑 ENT UK 이두 기관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는 다른 증상 없이도 이런 후각이나 미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자가격리 7일을 권고하고 검사를 신청을 해라. 아예 그냥 그렇게 공고를 했네요. 네,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정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인가 이틀 전에, 이제 임상정의에 포함이 됐습니다. 검사 받을 수 있는 임상정의에 포함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임상정의 포함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거 이제 못 빠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충분히 중앙 방역대책위원회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중앙 임상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 코로나19 관련된 임상 정의에 후각장애를 포함시킬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내려온 일선이 내려온 지침에는 없습니다.